오도리 썰툰.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다. 그런데 별로 트라우마 같은 건 없다. 왜냐면 유리라는 여자의 덕분이다. 유리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뻐서 인기가 많았다. 반 애들한테 무시받고 있을 때도 유리만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.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도 만나서 항상 내 옆에 있진 않았지만 다른 애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주기도 했다. 그런 유리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다. 유리 덕분에 괴로웠던 학교 생활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어쩌지? 하고 절망했다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. 분명히 유리가 전학 가기 전에 이지메 같은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말라고 반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. 어른이 된 지금도 유리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다. 한 쌍의 부부가 출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다. 의사는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한다. 그 기계를 한번 써보겠냐는 의사의 권유에 부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다. 의사는 일단 비율을 10%로 나눴다. 의사가 말했다. 10%라고는 해도 남편으로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올 겁니다. 그런데 출산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못 느꼈다. 그래서 한 단계 올려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다. 그러시다면 하며 20%로 올렸다. 남편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. 30%, 40%, 50%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의연하다. 의사는 당황했다.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통증을 자기한테 분배해달라고 부탁했다. 100%의 비율로. 출산은 무사히 끝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.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했다.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한 택배원이 집 근처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. 첫 번째 이야기. 유리가 있었을 땐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가 유리가 전학을 가니 반 아이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. 유리가 나의 왕따를 선동한 주범이다. 나는 그것을 모른 채 유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다. 두 번째 이야기.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다. 남편은 기계를 작동시켜 10%, 20%, 심지어 100%까지 출산의 고통을 분배받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. 이 말은 결국 남편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다. 아이의 친아빠는 고통을 100%까지 분배받고 쇼크 사한 집 앞에 택배원이다.